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함수의 극한. 그 있잖아요. 이 일만 알고는 A 문제 꼭 나오는 거 알고 계신데 이거 그저 백날 수업 들어봤자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이거는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거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30분 안에는 무조건 풀도록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 제발 공부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진도가 끝나잖아요. 여름방학 즈음 대학교 이렇게 끝나면은요. 이 문제만 막 10문제씩 모아서 풀고 그럴 겁니다. 4점짜리만 모아서. 알았죠? 그래갖고 그 중에서 못 풀었던 거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풀어주고 이러는 이제 심화 문제풀이가 여름방학부터 진행되는데 그 전까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알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쌓여있지 않으면은요, 결과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 가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 원래는 이 함수의 극한 전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잖아요. 무슨 극한을 배운다고요?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뭐 특징도 없죠. A1, A2, A3, A4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연수에 대한 성질이에요. 뭐에 관한 성질이라고요? 항들이 자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리미트 어디만 물어볼 수 있냐면은요. n아 한없이 커지렴 밖에 못 물어봅니다. 이렇게 수열의 극한. 뭐가 커지라고요? 항수야 미친듯이 커져라 밖에 못 물어봐요.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요. 리미트 n이 1로 가까이 갈 때 a1 이런 거 못 물어보죠. 얘는 그냥 1항, 2항 이렇게 된다고요. 알았죠? 근데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값들이 1이라고 해봤자 1보다 조금 작은 게 이제 가능해. 수열의 극한에서는 0 불가능하죠. 그죠? A0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1보다 작은 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0.5, 0.9, 0.99999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리미트 fx라고 하는데 이제 x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요. x야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이 가렴 이렇게 될 거고 그때 가까워지는 y값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질까요? 혹은 어디입니까? 를 물어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열의 극한보다 좀 더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가지고 수능에서 꼭 물어보는 모의고사에서 꼭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기를 내가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함수거든요. 그림은 이상하게 생겼는데 함수예요. 제가 막 그렸습니다. 대충 이렇게 했을 때 y는 fx라는 함수입니다. 그래갖고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해가지고 3 플러스 이거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3보다 조그만 데서 가까이 가요. 이거 좌극한이라고 하는 이걸 물어볼 거고요. 이거 f3이라고 하는 이건 진짜 함수값 우극한값 좌극한값 함수값 이 세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괜찮은 거 맞아요? 됐죠? 그래갖고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3에서 좀 큰 데서 가까워지렴 x가 이거예요. 그래갖고 3의 분단선을 긋는다면 여기에 분단선 이렇게 딱 그었어요. 3의 분단선을 그었을 때 3보다 조금 큰 쪽이니까 그래프의 오른쪽을 클릭해야 돼? 왼쪽을 클릭해야 돼?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3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단 넘으면 총살당해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가고 있는 y값 말하면 돼. y값 몇이야? 0이라고 해야 됩니다. 또 저거 3이라고 하는 실수 되게 많이 하죠? 이거 조심하세요. 3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알죠? 0입니다. y값. 이건 x값이고. 그리고 3보다 작은 쪽이니까 3보다 왼쪽을 클릭하는 거야. x는 좌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3보다 왼쪽을 클릭하고 그림 그냥 따라가면 돼. 뭘 향해 달려가요? 오르는 숫자지만 지원해봅시다. 이렇게 지원합시다. 이렇게. 몇 시예요? 2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얘는 우극한 값은 0이고 좌극한 값은 몇이다?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지? 안 어렵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F3은 이건 고딩 때도 고1 때도 배우고 중딩 때도 배우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진짜 3에서의 함수값. 진짜 3. 진짜 3에서의 값이니까 몇이라고 해야 돼?
1이죠.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이 구분이 맨 처음 배울 땐 되게 심각하고 어렵고 잘 안 되잖아요. 다시 이 구분이 맨 처음 배울 땐 되게 어렵고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잘 되잖아. 이 감각을 되게 잘 유지하셔야 돼요. 한 문제는 꼭 나올 테니까 알았지?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썼어요. 리미트 x가 3에 가까이 간다 라고 했으면 어머 여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3에 가까이 가는 거야. 3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얘한테 가까워지는 건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다. 양 두 개를 다 물어보는 거고요. 즉 이 안에 숨어져 있는 말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 곳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리미트 x가 3에 가까이 갈 때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우극한이랑 자극한이랑 뭐하다? 같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고3이면 다 알고 있는 그 상황, 그 얘기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우극한이랑 자극한이랑 같다. 함수값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함수값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아니,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에펙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빵꾸 뚫린 그래프에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갖기 딱 좋은데 문제에서 이렇게 냈다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이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딱 그거예요. x가 3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좀만 정확하게 말할까요? x는 3은 아니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는 3은 아니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는 3은 아니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은 어딜 향해 도대체 가까이 갈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서 3을 향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도 2고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도 2니까 얘는 2로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빵꾸 뚫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거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래프에서 이 정도 되겠죠? 괜찮은 거 맞죠? 근데 내가 좀만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얘는 2를 향해 가까워지긴 가까워지거든요. 다시 2를 향해 가까워지긴 가까워지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극한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요. 얘는 2를 향해 가까워지는데 2보다 조금 작은 걸까요? 2보다 조금 큰 걸까요? 2일까요?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가까워지지. 높낮이만 보면 예를 들면 0, 1, 1.1, 1.2, 1.3, 1.4, 1.8, 1.9, 1.91, 1.95, 1.999, 1.99999 이러면서 이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y값이. 뭐 무슨 값이? y값이. 그래가지고 2는 2에 가까워지는 진짜 2가 맞긴 한데 가까워지는 측면만 보자면 2보단 좀 작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2번, 3번 문제에서 해드릴게요. 알았죠? 우선은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거 껌이죠? 껌인 문제인데 별표 이렇게 치시고 이거 그냥 틀리면은 한강 직행하시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막 한강 간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장소도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한강물에 빠지실 거면 어디에서 빠져야 돼? 빠지라는 거 아니다, 근데 이거. 알았죠? 어디서 빠져야 돼, 이게? 아, 그래요? 그 다리 중에서 제일 많이 자살한 다리가 마포대교래요. 마포대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해가지고 마포대교 가면은요, 자살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막 옆에 글귀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갔다가 자살하면 안 되겠다 이거 느끼고 오세요. 알았죠? 응? 거기 가면은 옆에 막 불이 들어와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이런 글귀에 막 불 들어옵니다. 가서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니까 한번 가서 해보세요. 알았죠? 응.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요, 응? 리미트 이거 x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자, 공부 안 한 애들은 이거 1페이지가 뭐예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극한이에요?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요. 마이너스 1에다가 짝대기 긋고 그림 왼쪽 클릭해야 돼? 오른쪽 클릭해야 돼? 왼쪽 클릭하고 쭉 따라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그럼 몇으로 가까이 옵니까? 1을 향해 가까이 옵니다. 그럼 이건 1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0값 구하라고 돼 있고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 fx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진짜 0에서의 값이니까 진짜 0에서의 값이니까 0일 때 이게 0이잖아요. y값 찾아요. 빵꾸 뚫린 거야? 색칠된 거야? 색칠된 거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2라고 말하면 되고요. 얘는 1에서의 무슨 극한이에요? 우극한이니까 1에다가 세로줄 긋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그으세요. 알았죠? 그림에 오른쪽 클릭해야 돼? 왼쪽 클릭해야 돼? 그림?
오른쪽 클릭하고 그냥 1을 향해 달려가요. 넘으면 총살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3다. 이래가지고 극한값 이거 다 더하면 몇이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답은 2예요. 5번입니다. 5번. 2 이런 다음에 2번 체크해도 이것도 달려가시면 돼요. 알았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11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도 계속 꾸준히 나왔는데 내가 일부러 이거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극 자극한 함수값 우극한 싹 다 물어보길래 이 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는 매년 출제되고 있고 뭐 우극한 구하여라 이렇게 두 개만 물어볼 때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물어볼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알았죠? 얘는 셋 다 나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알았죠? 이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어렵지 않은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 알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합성 함수의 극한은요, 이과는요, 그냥 심심하면 물어봅니다. 막 30번으로 내고 그랬어, 옛날에. 모의고사. 근데 문과한테는 잘 내진 않아요. 왜냐면 이 문과들이 몰라! 계속 모른다고 징징대요. 미치겠다고 하니까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언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응? 보면은요, 지금 이게 합성 함수의 극한의 부제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극한 이야기예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극한이라고 해가지고요. 극한의 세계에서는요. 사실 3이라는 존재성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3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즉 조금 작은 데서 가까우는 2.99, 2.9999 이래도 3이라고 말하고요. 3보다 조금 큰 데서 오는 3.1, 3.00001 이렇게 오는 것도 3이라고 말해. 그렇죠? 아니면 이게 딱 진짜 3도 몇이라고 말해? 3이라고 말해요. 근데 극한이 끝나는 순간에 그냥 3 이런다고. 3에서 작은 데서 가까워지는 거나 큰 데서 가까워지는 거나 진짜 3이나 극한의 결과치는 3이야. 알았죠? 근데 극한이 끝나지 않았으면 3보다 작네요? 크네요? 3이네요?를 계속 구분해줘야 돼, 엄밀히. 여기까지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요, 지금 이게 리미트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지만 얘도 영향 끼치고 얘도 영향 끼쳐요. 싹 다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끼리만 잠깐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F에 X에 0을 대입할 건데 X에 0을 대입할 건데 0 플러스 약간 별님 이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우리끼리의 표현이에요. 이거 서술형 있으면 망합니다. 알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합성함수 0 대입하라는 거자. 0 대입하라는 거자. 0 대입하는 건데 실제로는 0 플러스니까 0보다 조금 큰 거 대입하세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죠? 그래가지고 0에다가 이제 이거부터 해볼게. 0에다가 밑줄을 그을 거예요. 0에다가 밑줄 이렇게. 괜찮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오른쪽을 클릭해야 돼? 왼쪽을 클릭해야 돼?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길 파랑선을 향해서 달려갈 거거든? 파랑선을 향해 달려갈 건데 몇이야? 3은 맞거든? 원래였으면?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함수의 극한이야? 합성 함수의 극한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3 아래쪽에서 오니 3 위쪽에서 오니 아래쪽에서만 3마이너스로 해야 돼. 3마이너스로 해야 돼. 다시 3 아래쪽인지 3 위쪽인지 3인지가 중요하고요. 3 아래쪽에서만 3마이너스야. 3 위쪽에서만 이거 뭐야? 3 플러스 이렇게 오면 3 다시요. 만약에 이거였다고요. 막 2에서의 우극한이었으면 애들 3이라고 할 건데 3 위쪽에서와 아래쪽에서와 진짜야. 진짜니까 이건 그냥 3 이러면 된다고요. 진짜 3 이러면 돼. 근데 얘는 뭐라고요? 지금 아래쪽에서 왔으니까 아래쪽 3 마이너스라는 걸 기억한 상태에서 재빠르게 얜 3이긴 3인데 3 마이너스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 별이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리들. 알았죠? 조금. 뭔가 조금 뺀 거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3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자극한 구하라는 겁니다. 뭐 구하라는 거요? 3에서의 자극한 구하라는 거니까 3에서의 좌극한은 몇이에요? 3. 이거 3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거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보고 무슨 함수의 극한이라고 판단해야 돼? 어머 합성 함수의 극한이네. 그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런 생각하시고요. 우리끼리만 잠깐 약속한 건 표현으로 써봅시다. 이걸 우리끼리 약속한 표현으로 써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플러스 별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연습하세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문제 좀 있다가 볼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읽어봐. 2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니까 2에서의 우극한을 말하면 되거든요. 이 오른쪽이야. 아까 전에 했던 게 나와버렸네. 이 오른쪽이니까 이건 진짜 뭐야? 3. 그래갖고 얘는 진짜 3이다. 이렇게 하면 돼. 진짜 3. 얘는 3 플러스 별이야? 3 마이너스 별이야? 3이야? 3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F, 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콜!
3에서의 진짜 함수값이야 우극하니야 자극하니야? 함수값이니까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몇이라고 하면 돼요? 2라고 하면 되고 둘이 더하라는 거니까 답은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3. 잠깐만 보세요. 해도 되죠?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은 아닌데 아니 살짝 들어가긴 했어요. 어쨌든 보면은요 지금 예를 해볼게요. 예를 해볼게요. F-1에서의 무슨 극한 구하라는 거야? 우극한 구하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야? 2에서의 좌극한 구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잘한다? 2에서의 좌극한이니까 뭐야? 세상껌 이러면서 이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에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얘가 아니죠. 누가 키포인트겠어요? 쟤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죠. 그래갖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하는 선택은 이렇게 선택을 해요. 딱 제일 보고 공부 좀 안 했으면 어머 마이너스를 기침을 해서 뛰쳐나갔으니까 뭐예요 이거? 기함수라고 하시고요. 기함수는 무슨 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맞아? 마이너스가 밖으로 뛰쳐나가면 무슨 함수다? 기함수. 마이너스를 우걱우걱 씹어먹으면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 짝수함수라고 하나 알았죠? 그건 무슨 축대칭이에요? Y축대칭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웬만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다고요. 하도 많이 공부해서. 그러니까 원점대칭함수를 그려볼까? 라고 해가지고 막 표시를 해요. 이래도 돼? 무슨지 알죠? 이렇게 그려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얘를 원점대칭하면은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지 알죠? 근데 일부러 안 그리고 풀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려서도 답 나오는지 확인해봐.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뭘 이용할 거냐면요. 얘가 지금 사실 이거 아닙니까? F 마이너스 1 플러스 우리의 표현상 빌리자면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라는 문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함? 괜찮습니까? 근데 그림 자체에서는 마이너스 1의 그림을 아직 안 그렸으니까 그릴 줄 알지만 안 그렸다고 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갖고 해석한다면 내가 이걸 쓸 수는 없지. 마이너스 1쪽이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굴 이용해 먹는다고요? 저성질.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먹어야겠다라고 하고요.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 그래서 이 별을 써줘야 돼. 안 써주면 안 묶는다고 애들 특성상.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지? 그런 다음에 얘는 기함수니까 기침을 해서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 뛰쳐나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 1-별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허? 너무 빨랐습니까? 다시 한번.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별이라고 우리끼리의 표현만으로 썼어요. 이렇게 쓴 상태인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이 그림상에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상태야. 안 그렸으니까 내가 일부러. 됐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낸 거야. 그쵸? 그런 다음에 앞으로 뛰쳐나가라. 기함수 성질로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가 의미하는 거 우리 아주 빠삭하죠. 1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자극한이라고 해석한다고. 이게 뭐라고요? X는 1에서의 자극한. X는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는 있는 상태에서 앞에 뭐는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1에서의 좌극한은 쉽게 말하잖아요. 몇이에요?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 리미트 이거 빨리 해볼게요.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T 플러스 1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도 되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한테 가르칠 때는요, 두 가지 풀이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얘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도 알려주고요. 그림을 그려서 안 되는 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에 있는 걸 분자로 쓰고 뭐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는요, 이걸 그냥 그림 그리자로 할 겁니다. 뭘 그리자? 그림 그리자로 할 거예요. 왜 그림 그릴 거냐면 이거 합성함수의 극한이니까. 이거 x가 아니고 x 대신에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괜찮죠? 변수 t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잠깐 얘를 그려볼 겁니다. y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을 그릴 거예요. 자, 얘 그려! 라고 했을 때 뭐야? 저걸 어떻게 그려? 이랬으면 지금 그냥 미적분할 때가 아니죠. 수트부터 다시 하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를 보자마자 어머 분수함수네?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쵸? 분수함수네? 분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습 열심히 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해가지고 분모를 0 만드는 값,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이거 점교예요 지금. 개수분의 개수함 몇이에요?
1을 전분선의 교점으로 하는 분수함수 그래프라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그릴 거예요. 얘 뭐 할 거라고요? 그릴 겁니다. 그럼 전분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요뭐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인 상태니까 여기에 십자가 띡띡띡띡띡띡띡 그리면 돼요. 맞아?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은요,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냥 파란색으로 확 그어버릴게.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려지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뭐라고 했어? 뭘 이용해서 구한다? Y절편을 이용한다. 무슨 절편을 이용한다? Y절편. 그래갖고 Y절편을 살짝 구해보니까 Y절편이라는 건 X에다 뭘 넣었을 때 Y절편이라고 해요? 0 넣었을 때니까 0을 탁 넣으면은 틱틱 T에다 0 넣은 거죠. 여기선 T에다 0 넣으면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 마이너스 3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놈의 그림은 100빵! 확실하게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흰색이 마이너스 1 얘를 지나는 그림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설명이 이해 안 가면 분수함수를 듣고 오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괜찮은 거 맞죠? 이제 가면 되죠. T야,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한없이 크게 가까워지고 있죠. 무한대로 가까이 간대지. 같이 다 되고 있니? T야,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가까이 간대. 그림 아무데나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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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까워질까? 1! 이러면 망한 거라고요. 왜 1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거 무슨 함수의 극한이야? 합성의 함수의 극한이잖아. 합성 함수의 극한의 부재가 뭐야? 아직 끝나지 않은 극한 이야기라서요. 얘는 아래 1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 1이 닿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가까워진다고. 그죠? 1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엄밀히 말하면 1보다 조금 작아? 커? 작지. 1 마이너스라고. 무슨 마이너스라고요? 1 마이너스라고. 그래갖고 이거 우리끼리 표현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F 1 마이너스 별님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아? 그래야 이거 1에서의 무슨 극한 구하라는 거야? 좌극한 구하라는 거니까 1에서의 좌극한이야. 뭐 이래 훈련이 돼 있으니까 2라고 하겠지. 이게 답인 거겠지. 콜! 됐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문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를 구하라고 돼 있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무한대 아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 이거 구해보세요. 이제 똑같이 그림으로 제가 수트 복습이 안 돼 있는 애를 골라내겠습니다. 많은 오답이 5번으로 많이 오답이 나왔습니다. 오답이 뭐라고요? 5번이 오답으로 꽤 많이 나왔어요. 알았죠? 답 3번입니다. 3번 앞에 건 2구 뒤에 건 3입니다. 3이야? 안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남아서 질문하고 가세요. 자, 4번 풀었고요. 5번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열의 극한이랑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도 수렴만 한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싹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뭐라고 했어요? 수렴만 한다면이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 막 해도 돼. 수렴만 한다면, 뭐만 한다면, 뭐만 한다면? 수렴만 한다면 FAX 더하기 빼기 GX 이거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따로따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렴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한다는 거요? 수렴. 그래가지고 내용에선 얘가 당연히 별표겠죠. 이거 수열의 극한이랑 겹칩니다. 알았죠? 네. 수렴한다면 덧셈 뺄셈 지금 가능했고 또 뭐도 가능하다? 곱셈도 가능하다. 뭐도 가능하다? 곱셈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잘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곱셈이 가능할 때가 있고 안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헷갈리지 않게 항상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세요. 알았죠? 막 물어볼 때마다 아 뭐는 됐었는데 막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나누기 gx라고 한다면은 얘는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냐? 리미트 fx 나누기 리미트 gx. 단 얘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는 있겠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됐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수렴만 한다면 그냥 막 써도 된다. 수열의 극한이랑 일맥상통하니까 뭐 굳이 깊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괜찮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0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 fx는 1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x제곱 플러스 1분의 fx는 a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걸 잘못 푸는 애들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잘못 풀었지만 답은 나오는 경우에요. fx를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고 무슨지 알죠? 이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 뭔지 알죠? 여기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고 이렇게 착착 하고 답 내는 경우. 그쵸?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사실 어떻게 하되 수렴하는 것을 치환한다. 이게 올바른 풀입니다. 수렴하는 것을 치환한다면 얘가 수렴하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fx는 1로 1이래요. gx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gx는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귀찮고 짜증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좀 쓰는 연습 좀 하세요. 알았죠? 수렴하는 걸 치환했을 뿐 요놈이 수렴하니까 gx로 치환한다면 요놈을 gx로 치환했으니까 1로 수렴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 논리적 흐름이 뭐냐면 여기서 fx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gx는 1로 수렴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fx를 gx로 바꿔버려야지 가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fx를 gx로 바꿔야지. 왜? gx는 1로 수렴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갖고 fx를 gx로 바꾸기 위해서 fx야 너는 어떻게 표현되니? 그러면 gx 나누기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여기다 쏙 빠뜨리는 게 정말 정상적인 풀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갖고 얘를 풀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짠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뭐라고 돼요? x 플러스 1분의 gx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근데 얘를 쓰면은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거 1분이라고 생각하면 열로 쓸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1분의 2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될 거고 곱하기 뭐예요 이거? gx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갖고 수렴만 한다면 1 대입하면 어디로 갑니까? 1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얘는 어디로 가요? 수렴하니까 1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1 이래가지고 답은 몇이다? 2분의 3인데 뭐 60을 곱하든지 40을 곱하든지 100을 곱하든지 했겠네요. 아 20을 곱하네요. 몇 시야? 안타까운데 괜히? 몇 시야 답은? 30 이렇게 돼요. 알았죠? 아 이거 안타깝다. 아 60이 느낌이 60이었는데. 자 내가 여기 부정령이라고 썼잖아요. 정해지지 않았다.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산할지 수렴할지 알아요? 몰라요? 얘네들은? 몰라요. 몰라요. 그게 그냥 끝이야. 얘네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발산할지 수렴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 애들입니다.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이미 유명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랑 2번 얘는 정리를 그냥 해버릴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건 이미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서 아이고 잘못 말했어. 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응꼴, 0분의 0꼴. 되게 유명한 0분의 0꼴이랑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게 뭐냐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겁니다.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학생들이 착각하기 좋거든요. 대충 공부하면요. 1, 0, 1, 0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1, 0, 1, 0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실수해봐야지만 알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걸 푸는 방법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분모의 최고차원으로 나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적을게요. 그냥. 이걸 나누는 이유는 얘를 이용하려고.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일. 을 이용해서 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이거? 유리화. 유리화를 하면은요, 딱 이 꼴로 바뀌어요. 변신을 합니다. 뭐만 했을 뿐인데? 유리화만 했을 때 뿐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됐죠? 그리고 0분의 0꼴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인수분의 OR 유리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0 곱하기 무한대는요, 통분 또는 유리화. 라고 생각하세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0분의 0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해도 되겠죠? 잠깐만 보면은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교과서에 되게 많이 실려있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여러분들은 절대 모를 리가 없는 그겁니다. 이거 답은 알고 있죠? 그죠? 답은 알고 있는데 얘를 사실 그림으로 해석하자면 왜냐면 이 앞에서 사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건
그림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니까 얘 그림을 내가 굳이 그릴 거예요. 그래갖고 y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를 한번 그려볼까? 라고 할 텐데 얘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x-2가 x제곱 마이너스 4랑 약분이 되면은 x 플러스 2라고 될 거니까 어머 y에 관한 x에 관한 1차식이네. x에 관한 몇 차식이네? 1차식이네 라고 해가지고 기울기가 뭐이고 1이고 y절편이 뭐인 직선이 돼요? 2인 직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네 x절편이. 그래갖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요 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그릴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쵸? 이때 틀리는 거예요 이미. 그쵸?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때 어디서 틀렸냐면요, 내가 그렇게 문자는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정석 135페이지에 써있고 개념원리에는 70페이지에 써있고 막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문자는 함부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예요. 알았죠? 근데 나 지금 뭐 했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눴죠. 나눈 이유는 x는 뭐가 아니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2가 아니라는 전제조건만 있으면 나눌 수가 있어요. 왜? 0만 아니면 나누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안 빨라져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어머 선생님 그럼 x는 2가 아니네요. 그럼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2일 텐데 2를 넣으면 뭐 나오니 여기서 지금? 4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가 빵꾸 뚫린 게 정확한 그림이라고요. 원래 됐죠? 그래갖고 사실 얘의 그림은 이겁니다. 됐음.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아요? 약분을 한다는 거 자체가 2가 아니었을 때 라고 한 거, 한 거라고요. 2, 1, 2는 절대 없어요. 부모가 0 되면 세상에 큰일 나 수학에서. 알았지? 이렇다고요. 하지만 이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본 거잖아. 얘를 정확히 해석하면 이거잖아. x는 2는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x는 2는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뭘로 수렴하니까? 4로 같으니까 4로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극한과 좌극한과 같잖아요. 4로. 기억나시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걸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래 걸려요? 괜찮아요. 오래 걸리고 애들이 수포자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대수적으로 계산으로 끝내버리지.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걸 어떻게 끝내냐면요,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얘를 딱 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어머 분모가 0이 돼서 큰일 나버렸네. 분자도 0이 되네. 이런 느낌이 나왔을 때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0분의 0,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 대충 공부한 애들도 여기까지는 가겠지. 그런데 이게 약분이 된다고. 왜 약분이 되냐면 리미트의 힘에 의하여. x는 2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2에 가까이 가니까. 2는 아니면서 2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얘는 죽었다 깨나도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해져요. 그래가지고 약분하고 여기다 2 넣으면 답이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또는 뭐라고요? 유리화.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도 있어야 돼요. 0분의 0꼴이 떴잖아? 0분의 0꼴이 떴잖아요? 0분의 0꼴이 떴으면은요 무조건 인수를 x-2로 갖고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사라져야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라져야 된다고. 약분돼서 사라져야 돼. 범인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화살표만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없애버릴 거야. 약분해서. 알았지? 어? 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 0분의 0꼴은 뭐라고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라고 하고요. 이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사실 이런 거예요. 잘 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있죠? 얘 근데 이렇게 써도 큰 지장 없을걸?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걸? 왜냐면 이거 1분의 이거라고 생각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한대분의 숫자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무슨 꼴? 뭐예요? 0이죠. 그래갖고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을 살짝 애들이 보기 힘든 꼴로 바꾼 게 0 곱하기 무한대꼴이고요. 그런 꼴 나오면은요 통분이나 유리화하면 무조건 얘 아니면 얘 화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0분의 0꼴로 될 거예요. 큰 시나리오는 이해됐죠? 그래갖고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눈 감고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혹은 큰 것만 본다. 최고창의 개수의 비만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았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괜찮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0분의 0꼴은 뭐예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꼴은? 통분 또는 유리화. 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네 가지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가지가 싹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됐죠? 7번 문제 아니? 몇 번 문제니? 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뭐예요?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하면 뭐예요? 0분의 이거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0이 나와요. 알았죠? 이걸 무슨 꼴이라고 해요? 응꼴이라고 하는데 응꼴은 어떻게 푼다고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근데 여기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화를 해줘야 되겠어요? 유리화를 해야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로 해가지고 x-1을 찾으려고 해야 돼. 어? x-1을 찾는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화살표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요놈 찾기예요. 알았죠?
화살표 없는 애 찾기. 재찾기예요. 재찾기. 얘 찾기. 얘 찾으려면 얘 무슨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 얘 찾으려면 얘 뭐 한다고요? 유리화. 우선 유리화부터 할까요? 유리화부터 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갈 때. 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x 플러스 8에서 9를 뺀 거니까 x 마이너스 1 등장할 거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빼기 1인데 종다움이 너무 빨리 해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걸 위아래로 곱했는데 얘랑 합차 공식에 의하여 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 전개하면 이미 스스로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겁니다. 알았죠? 전개하지 말고 여기서는 x-1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무슨 분해라고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갖고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죠?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이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1, 마이너스 1, 어머 1, 마이너스 1이라고 니은자 이렇게 딱딱 하면 돼.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립제법을 성공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도해서 0 나오잖아. 무조건 뭘로 돼? 1로 돼요. 그리고 부호 바꿔서 0 만들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호 바꿔서도 0 못 만들고 다도해서도 0 못 만들잖아? 그럼 2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인 거야. 뭐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1을 이렇게 되면 떨어뜨리면 뭐예요? 1. 1, 1은 1. 더하면 뭐예요? 0. 1, 0은 0. 더하면 뭐예요? 1. 1, 1은 뭐예요? 1 더하면 몇이에요? 0. 야호!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그대로 쓰면은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에는 x-1이 있고요. 분자에 얘 쓸 땐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공부 안 한 거죠. 뭐라고 써야 돼? x-1이라고 부호 다르게, 부호 다르게, 부호 다르게 써주시고요. 나머지 애들 그대로 쓰면은요, 2차, 1차 상수, 맞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몇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1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죠? 그리고 전국민이 사랑하는 약분이 일어나네요. 수학 수학 됐죠? 그럼 얘는 1 대입하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2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어디? 왜? 아무도 안 해준 거야. 2가 답이 아니에요. x 플러스 뭐가 없어진 나 이상 이게 없어졌네요. 다시 할게요. 1 대입하면 뭐죠? 2 곱하기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으면 전 안 돼요. 10이 이렇게 됩니다. 로피탈 정리라고 들어본 학생 있을 텐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쓰고 싶은 사람은 쓰세요. 알았죠? 됐죠? 응?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전에? 방금 전에? 로피탈 정리라고 들어본 적 있으면은요, 쓰고 싶은 사람 쓰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그거에 대한 얘기도 설명하고 잠깐만 쉴게요. 잘 봐. 로피탈 정리입니다. 이거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은요, 알면 독이에요. 알면 독이에요. 2학년 때 알면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풀 줄 아는 상태에서 얘를 알면은 스피드가 빨라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빨라지는 방법? 스피드가 빨라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얘만 남용하면 확실히 사고력 저하가 일어납니다. 뭐만 남용하면은요? 로피탈 정리만 남용하면 사고력 저하가 일어나는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얹으면 속도가 확확확 주는 그런 좋은 경험은 있어. 알았죠? 그래갖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라고 돼 있는데 하필이면 얘가 0분의 0꼴이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나 뭐라고 했습니까? fx분의 gx가 0분의 0꼴이던가 뭐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알았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러면은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은요,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미분의 2분의 이래가지고 여기에 a를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미 들어본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예시. 아까 전 걸로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한다면 잠깐만 봐봐.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루트님은 안 보이시니까 인수분해겠죠. 그래갖고 분모는 인수분해 할 거 없고 분자만 인수분해 잘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슬프게도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똑똑하니까 내가 그냥 써도 아무 지장 없이 따라올 거라고 굳게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뭐가 됩니까? 약분이 돼서 2를 대입하면은 x에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은요 4, 4, 4 하고 1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얘를 풀이 2, 로피탈로 풀린다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요. 이게
0분의 0꼴이네 라는 걸 인지했죠. 몇 분의 몇 꼴이라고요? 0분의 0꼴이네. 그렇고 분모 미분해. 분모 미분하라는 거야. 분모 미분하면 뭐야? 1. 미분하면 0. 분자 미분해 뭐예요? 3x제곱. 미분하면 0. 그렇고 x 어디로 가까이 가래? 2로 가까이 가래지. 그렇고 4, 3, 12 이래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알았죠? 이 0분의 0꼴이니까 이거 미분하는 건 문제 없는데 얘 미분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뭘 미분하는 게 문제가 돼? 루트 x가 미분하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과들은, 이과 학생들은 루트를 미분할 줄 알거든요. 어떻게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한다. 잘 봐. 얘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과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여기 2가 있네. x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우리도 가능하거든. 지수를 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미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미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얘 미분할 때 내리고 뺀다. 내리고 뺀다. 내리고 뺀다. 내렸어. 빼.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얘도 내려요. 그래갖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떨어져. 이렇게 될 거고요. 1 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지수 법칙을 잘해야 돼, 이게. 그래갖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뭐 하라고요? 저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를 취한다고요. 뭐를 취한다? 역수를 취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x의 2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근데 2분의 1제곱을 다시 루트로 바꾸면은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틱틱틱틱틱 내려오는데 지장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음. 근데 내가 틱틱틱틱틱 내려오는데 지수법칙만 썼을 뿐인데 못 내려가겠다 이러면은요. 지수법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걸 못 따라왔을까?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 말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알았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내려왔죠? 띡띡띡띡띡. 그래가지고 루트를 미분하는 방법은 2루트 분의 1, 2루트 분의 1, 2루트 분의 1, 2루트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만 더 이과스럽게 약간만 공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공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미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y 프라임은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y는 루트 fx를 미분하는 방법.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2루트 분,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하나 더 추가돼서 짜증나죠? 어, 안 외워도 된다고. 그냥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름 의미 있으니까. 이과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과애들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너네 이런 것도 미분 못 하잖아.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과 욕하게 잠깐. 여러분, 이과 이거 미분해봤자 이거 나와요, 이거. 이거 또 미분해도 이거 나와요. 또 미분. 하고 뭐야? 이거 슬러시 슬러시 두 번 하면 두 번 미분이잖아. 세 번 미분하면 어떻게 표시할까? 이렇게 됐고 또 미분해봤자 얘 나와요. 막 이거 하나 외워놓고서 막 너는 막 문과라서 이것도 모르잖아. 그거 막 무시하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어, 아, 다 뛰어요. 되게 쉽잖아요. 외우기. 어, 아, 어쨌든 이거 이렇게 된다고 미분하면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뭐라고요?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연습. 봐봐. 자, 이거 미분하라고 하잖아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미분하면 되냐면요.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x제곱 플러스 3 미분하면 2x라고 할 거고요. 얘 그대로 쓰면 돼. 너무 빠름? 내리고 뺀다가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3x제곱 플러스 5x. 얘 미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하면 얘 안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6x 플러스 5라고 하고 얘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요. 이게 루트 미분법이에요. 알았죠? 루트 미분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거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그냥 하고 끝낼게요. 쉴게요. 자, 로피탈, 로까지만 쓰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내가 미분할 게 너무 쉬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0분의 0꼴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놈 미분하는 게 살짝 껄끄러운데 어차피 3님 미분하면 백방 0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괜찮죠? 얘만 잘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 루트 나왔다잖아요. 루트 미분하는 건 뭐라고요? 2 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x 플러스 8 미분하면 뭐야? 1. 이건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답을 내면은요, 1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6, 3, 2, 6분의 1 분의 1 대입하면 3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2. 이렇게 되겠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아난박박 써서 12.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지금 되게 별거 아닌데,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도 막 계산에 허우적거려가지고 3분 정도가 걸렸다. 이거 시간 낭비예요. 맞죠?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어머 0분의 0꼴이네? 툭툭툭 유리화를 더럽게 빨리 하던가 유리화와 조립제법을 완전히 빨리 하던가 아니면 감산식으로 딱 계산하고 넘어가던가 시간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